9월 초 이 씨의 피해 세입자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. 그가 한국에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직접 통화를 한 세입자도 있었습니다. 네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전화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되면 제가 뭐 사고를 하다가 문제가 돼갖고 그렇게 돼버렸어요. 쫄딱 망해갖고 지금 뭐 경기도 여기 쪽에 고시원에 있는데 네. 이제 거의 뭐 다음 달 뭐 집세금 못 내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얼마 살고 계세요? 1억 5천 5백이요. 1억 5천 5백 인분. 거기서 한 5% 정도. 아, 돈이 부족하겠다. 공사비입니다. 한 1억 5천 5백? 1억 6천 5백 정도에 내놓으시면, 아, 그때가 집값이 오르니까 한 1000만 원 올려도 집이 나가지 않을까요? 왜 이재용 씨랑 계약 안 하고 이렇게. 이 씨의 태도는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. 본인은 이제 돈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으니 너네가 더 올려받아서 너네 돈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뭐 법무 비용이라든지 뭐 쓸 거 쓰겠, 복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겠다 그런 얘기였어. 뭔가 칼을 들진 않았지만 칼 든 강도 같은 느낌이었어. 맞아. 왜 세입자인 우리가 다 이렇게 알아보고 다 해줘야 되는 거지?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나요. 정말 치욕스럽다. 왜 이랬는지 모르겠더라. 그가 목격됐다는 한 구청 인근. 제작진이 기다린 지 며칠 만에 집주인 이 씨가 나타났습니다.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의 연락은 응하지 않고 집을 사겠다는 경우만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습니다. 우리는 그에게 왜 반년이 넘게 잠적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. 다 쫄딱 망했고 신용 다 땅에 떨어졌고 지금 노숙자 거짓말 안 했어요. 이러고 있어요 지금. 감옥 혹시라도 감옥 가면 편하게 가자. 감옥 갈 지금 별거 다 감옥 가 있고 편하게 막 이러고 있고 노숙자 쉼터 알아보고 있고 노숙자도 뭔지 아시겠네. 그런데 알아보고 있고. 취재한 사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. 해외도 피가 아니라 죽으려고 그냥 여행 간 게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. 그는 베트남에서 대형 술집을 운영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. 거기 이제 홍비어 하셨잖아요. 저희가 그 거기까지 갔다 왔었어요. 그 선생님 그쪽에서 사업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? 사업한 거 아니에요. 수많은 주택을 소유하시게 될 때 그 분양 아를 받으셨잖아요. 저희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.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? 그게 어딨어요? 나 그건 아니야.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그러지 말아요. 그러지 말아요. 내가 세금 내고 내가 해서 내가 진짜 아프지 전 사람들한테 뭐가 잘못이야? 18세요. 뭘 해도 세입자들 뭐 분양가고 전세가고 다 똑같으면 다 알고 있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알 그 부분은 시디에 다 알고 하고 내가 만약에 세입자보다 전세가도 올려 물론 그래도 박동은 문제는 안 돼요. 분양가보다 전세가서 올려서 해도 분양 문제 안 되지만 그냥 똑같았어요. 그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 없다며 다시 사라졌습니다. 위험한 큰 손들 파산 직전의 임대사업자들, 그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업계에서 파다했습니다. 단속에 집주인들이 몇 명이 좀 안 좋은 블랙리스트가 있어요.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데는 다 대출을 안 해줘요. 집들이 하나 두 개씩 뻥뻥뻥 다 터진 거지. 세발을 피라고요. 지금 터진 사건들에 비하면 앞으로 터진 사건들에 비하면 천박하지만 한 거예요. 내가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상황은 그만 1900세, 2000세예요. 예? 제가 이런 사고 날 게 지금 5만 채가 넘어요.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저희가 이제
이 씨보다 더 큰 손이 있었습니다. 그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요. 이 씨라는 분이 정말 터지면 정말 크게 터질 분이에요. 씨는 부천, 인천, 일산, 뭐 서울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도 다 가져가요. 업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거물, 진 씨였습니다. 그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임대 사업자 1위며 594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세입자분들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줄 모르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. 그가 소유한 집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걸까요? 우리는 의심이 되는 수도권 일대 빌라들을 점검해봤습니다.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여러 빌라에서 진 씨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. 한 빌라는 12채가 진 씨의 것이었습니다. 씨라고 하는 예. 아, 알고 계세요? 예, 건물주 알고 있어요. 아, 건물주로요? 한번 만났는데 그 이후에 연락도 안 돼, 안 돼. 어, 연락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? 예, 뭐 수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. 집 빼려고 뺐는데 인간사 다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. 선생님도 지금 이사를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? 예, 이런 것도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. 아, 집주인 아저씨 다 안 오세요. 역시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.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. 그 말씀이 맞네요. 너무 아파가지고. 네네. 근데 제가 지금 집을 계약을 지금 빼야 되는데 못 빼고 있거든요. 돈 없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붙들어서 막 그러시더니 이제 저는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도 돈을 못 쓰는 사람 못 나가잖아요. 한 세대의 경우 계약 만기를 통보하자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며 오히려 세입자에게 대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. 보내준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주던지 어쨌든 마련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. 대출하고 그러고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집주인 진 씨가 내지 못한 전기요금이 세입자에게 날아오기도 했습니다. 최근에 집 전기세 공용 전기세를 세 달째 안 내신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전기세가 저희 집도 꽂혀있는 거예요. 근데 두 달 밀려있고 9월 5일까지 안 내면 끊긴다. 아이고. 잘 들어가는 걸 없어서 이랬고. 세입자들은 그저 자신의 집에만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. 우리나라 개인임대 사업자 1위 진 씨. 얼마나 많은 피해 세입자가 더 있을까요?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안 되세요? 그러니까요. 그런 범죄가 있으니까요. 범죄가 아니라서.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재밌는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근데 제가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 저희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럼 나라에서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. 큰 손들의 파산이 시작됐습니다. 만약에 이번 이제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한테는 인센티브를 300씩 드리는 걸로 평생 자기가 월 받고 살아왔던 사람은 그 틀을 깨는 게 정말 힘들어요. 나는 그 사람들을 노예라고 봅니다. 저는 잘못한 거 없고 고객님 다 인지시켜드리고 고객님도 그거를 인지를 했으니까 계약을 하신 건데 뭔가를 뭐 지금 뭐 누군가를 뭐 어떻게든 뭐 잡아 넣으시려는 거예요? 뭐예요? 윈윈 하는 관계죠. 그 사람들은 집 팔아먹고 저는 수익 챙기고. 2부에서는 불법과 편법을 오가며 큰 손들을 움직이는 판의 실체가 밝혀집니다.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 세입자의 돈이야 돈일지 아닐지는 검찰이 밝히겠죠. 경찰도 밝힐 것이고. 세입자 나쁜 짓을 해서 안 걸린다 라고 했을 때 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어? 내가 처벌을 안 받네?
내가 돈이 이만큼 생기네? 나한테 이득이 이만큼 오는 일인데. 피해자들이 뭐든 알아봐야 되고, 피해자들이 뭐든 뭐 지금 뭐라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, 파고들고 알면 알수록 절망적인 것 같고, 네. 그리고 다 막혀있어요. 저희한테는 정보도 막혀있고 법도 막혀있고.